이기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고 다른 한 팀은 아래 순위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SK는 그 10일날 KT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KGC전이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SK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그 승기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은 공간이 좁았죠. 그대로 뺏겼습니다. 턴오버가 기록이 되면서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다시 3쿼터 진행이 됩니다. 자멜 컬리 뚫고 나서 한 손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가 이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출장하기 때문에 이 쿼터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가 판가름되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3쿼터죠. 펜서의 미들레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뚫고 들어가서 사이먼의 득점. 네, 지금 그 볼이 뭐 떠있는 상황만 보고 좀 박스아웃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네. 데이비 사이먼이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바운스 패스. 허버틸. 외곽쪽 나왔다가 일단 다시 패스를 돌렸습니다. 자멜 컬리.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본입니다. 여기서. 네. 1초가 남은 상황에서 반칙이 나왔어요. 지금 락샷 시도도 있었고요. 네. 코니 선수가 하고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힐 선수가 좀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사이먼 선수가 이제 헬프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의 코니 선수도 힐 선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각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이동준의 반칙이 지적됐고요. 콘니의 자유투입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네. 코니 선수는 이번 시즌 그 한국에 이제 대처 선수로 와가지고 자이투를 하나 들어서 하나 성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구는 들어갔고요. 두 번째 역시 들어가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한 점 앞서 있는 SK 공격입니다. 좌중간의 김선영 지그재그 세비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김선영도 성공률이 오늘 경기 들어서는 김선영이 좀 부진한데요. 네, 오늘 3득점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죠. 네, 잡았다 놓쳤고요.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버버티 샤클락 이제 한 자리 수대입니다. 네, 넓혀서 2대1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자, 페인트 이후에 쐈고요. 네, 잘 들어왔네요. 콘리가 들어가서 득점까지. 아, 지금은 이제 이동준 선수가 자리를 놓쳤어요. 네. 오늘 경기 자멜 콘리의 첫 야투가 되겠습니다. 노렉 스펜서. 네, 반칙이죠. 김주환의 반칙. 김주환이 개인 반칙 3개째가 됐군요. 스크린이 SK가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순간적인 판단을 잘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갈 것이냐. 1대1 가져갑니다. 데이비 사이먼 정확하게 꽂힙니다. 오늘 경기 18득점째를 올리고 있는 데이비 사이먼. 다시 한 포인트 앞서 있는 SK입니다. 네,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비켜줘야 되는데요. 톤니 이동주 달라붙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네.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그 콩이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네. 힐 선수하고의 그 아이컨택이 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됐을 경우에 중요할 때 성공을 못했을 때는 방역을 줄 수가 있어요. 농구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지금은 한준우 선수의 반칙. 너무 자신감이 넘쳐도 그게 문제거든요. 네. 다섯 명의 선수가 같은 팀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은 좋은 그런 그 승리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벤서 외곽쪽 김선영 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네. 스텝에 걸렸죠. 마지막에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전개 역습. 네. 허버틸 바스켓 컷. 파울 만들었어요. 역습 상황을 가져갔었던 전자랜드인데 마지막에 힐이 상대 반칙까지 유도를 해냈습니다. 전자랜드에서는 힐 선수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네. 오영준이 손을 건드리면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버버틸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키 선수가 이제 자유투 성공률인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4쿼터에 만약에 지소 경기에서의 자유투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자유투 성공률이 되겠어요. 네. 사이먼 믹사이 빼줬죠. 아, 미들레인저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펜서도 오늘 득점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스펜서 선수가 평균 득점 15득점을 해주는 선수인데요. 네. 손끝에 걸렸습니다. 좁은 공간 빠져나오는 드로이 스펜서. 직선 받고 네, 이동준. 네. 이동준을 놓치고 말았어요. 네. 이동준이 오늘 경기 10점을 채웠습니다. 역시 뭐 동료를 활용해서 하는 농구 가장 쉽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속공에서는 이제 빠른 템포에 완 패스 투 패스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 김지한 뜹니다. 아. 마지막에 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딜. 좋은 수비가 나왔었는데 딜의 네.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전자랜드가 석점 앞서 나갑니다. 노렉 스펜서 불리한 동작이었죠. 자멜 콜리 속도를 올렸습니다. 아, 아 힐에 네. 많이 맞았어요? 실책이 나올 뻔했어요. 네, 행운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쏩니다. 네,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네. 함준호. 네, 함준호 선수가 지난 그 시즌에도 9경기밖에 출전을 못했고 올 시즌 들어와서 이제 5경기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모습을 그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는 운도 따라줍니다. 사이먼. 1대1 상황에서 쏩니다. 짧았고요. 정영삼 속공 전개. 오 살려냈어요. 마지막에 라인 크로스입니다. 아, 지금 속공에서의 그 완패스의 득점을 노려봤죠. 네. 마지막에 라인 크로스 됐고 SK가 또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이대현을 투입합니다. 네, 여기서 속공 선수 지금 네 밟았네요. 네. 빨리 판단했으면 이제 함주 선수에게 시유 득점을 연결해 줄 수가 있었는데요. 네. SK는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로 1라운드에서 뽑은 이대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대현 선수는 이제 그 인사이드에서 좋은 득점을 해줘. 아, 김서정의 개인기. 네. 이대현 선수는 이제 그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매치를 코니 선수를 매치를 하네요. 네. 김선영이 득점을 만들면서 네. 이제 김선영 5득점째가 됐고요. 외곽보다는 이대현 선수는 인사이드입니다. 네. 인사이드 걸립니다. 김선영 다시 한번 계기 선보입니다. 비하인드 백패스 그리고 오용준 득점. 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 바로 김선영입니다. 네. 비하인드 백패스가 아주 좋았어요. 네. 오용준 선수가 달리는 것을 김선수 머릿속에는 그려놨거든요. 네. 워낙 또 속공 특화된 선수가 김선영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도 자세를 좀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인터셉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항상 그 앞선에서 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딜로서 끌어넣고 역습 전개 그리고 네. 동료를 활용한 플레이. 네, 오영준 선수 이제 잘 따라 들어왔고 사실 네. 그 어려운 득점이죠. 그렇죠. 네. 팔로까지 또 가져갔었던 이대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박승리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멜 콜 포스업 상황 이대현이 날라붙습니다. 돌아섰죠? 아 지금 무리예요. 그리고 힐 여기서 잡았습니다. 네. 전자랜드 함준우 미들레인 점퍼 네.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코니 선수가 좀 무리한 동작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다양스럽게 이 볼이 루즈볼 상황에서 함준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득점이죠. 그렇죠. 코니가 지금 힐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시 선수의 움직임이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이퍼 아. 지역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데이비 사이먼. 네. 사이먼 선수는 그 페인트존 안에서의 득점은 아주 정확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선수인데 시 선수가 좀 더 길게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이먼은 뭐 거리를 가리지 않는 선수죠. 그렇죠. 멀리 돌아 들어갔습니다. 허버틸 다시 바깥쪽 제쳐냈습니다. 공간 받죠. 띄웁니다. 네. 이번에도 네. 허버틸의 득점. 이 선수는 이제 훅슛이에요. 네. 사이먼 선수는 다양하게 페인트존 안에서 넓게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요. 먼 거리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스펜서가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공격이 무리에 그쳤습니다. 어버틸 콘니를 막은 이대헌. 콘니 뜹니다. 네. 1대1로 지금 이대헌이 콘니를 막지를 못하는데요. 탄력이 콘니 선수가 있네요. 네. 콘니가 3쿼터 7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콘니 선수가 1m92의 신장을 갖고 있는데 일단 네. 파워적인 면에서는 이대헌 선수보다는 굉장히 높은 점프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선수의 교체가 잦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즌 초기에는 단신 가드들을 활용을 그렇죠. 하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네. 시즌을 풀어나가면서 높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었을 때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힘을 이용한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은 그런 변화를 주고 있고 네. 오리온의 이제 조 잭슨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니션이거든요. 네. 화려한 그런 경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파워적인 면에서 지금 그 각 팀이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3번, 2번, 3번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어떤 판도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번 시즌 중반에 프로농구가 되겠습니다. SK는 스펜서로 그대로 갔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펜서의 기량을 믿겠다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이 스펜서가 잘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굳은 일을 해줘야 돼요.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지금 수비에서의 뭔가 좀 팀 플레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비를 만들어내고 네. 공격에서도 자기의 득점도 있지만 팀 플레이를 가져가줘야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스펀서 선수 이렇게 지금 그 SK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스피드, 속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김승 선수하고의 호흡은 잘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는 워낙 또 포르전이 풍부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어릭 스펜서 잡았습니다. 좌중간 쪽, 데이빗 사이먼 쪽으로. 안쪽 파고듭니다. 놓쳤어요? 네. 아, 또 턴오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인사이드 들어가게 되면 손이 온다는 걸 각 선수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바운스 패스, 안측 선언이 됩니다. 페인트 존 안으로 골을 끌고 들어왔을 때는 항상 뒤에서 또 옆에서 손이 오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가져가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이런 것을 실책이 나왔을 때는 상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허버틸 김지한 잡았습니다. 어렵게 쿤니가 살려놓고요. 샤클럭 이제 4초가 남습니다. 아, 진짜 지금은 이대현이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네. 자, 김선영 뜹니다. 동료 맞죠? 네. 스펜서 득점! 저는 김선영과 스펜서의 합격에. 네. 문제는 이제 코니 선수가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팀플레이로 만들어 나가느냐. 예, 이런 것이 이제 전자랜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스펜서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의미 있는 순간 만들었습니다. 자멜 콜리. 이대현 네. 3번의 수비를 성공시켰습니다. 함준우 석점 네.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을 유동 감독이 지금 원하는 겁니다. 함준우 선수 오늘 경기 석점슛 두 개째 더 달아나는 전자랜드입니다. 김선영 네. 반대편 받습니다. 스펜서 석점 시도. 아, 공격 리반 됐어요. 박승리 김선영 돌립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 아, 이것도 기회도 놓칩니다. 스펜서 선수의 3점슛 성공률이 38%인데 네. 오늘 적중률이 떨어지네요. 홍경 감독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김선영은 계속해서 스펜서를 믿고 기회를 주었는데 네. 스펜서의 석점슛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아, 트래블링 맞죠. 트래블링이 됐어요. 네, 트래블링이에요. 정병 선수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네.
요새 KBL에서도 트래블에 대한 아주 엄격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잘 봤네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자맨 콜리에게 더블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투수리 지역 방어를 전자랜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걸었죠. 맨투맨으로 갔죠. 김선영이 뚫고 나서 더블 클러치 득점. 네, 역시 김선영의 그 재치 있는 득점. 김선영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면은 그 시원한 그런 그 모션에 의한 득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니까요. 네, 완샷 공격이죠. 네. 여기 파울이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씁니다. 이제는 이제 팀 파울이 이제 걸리죠. 네. 7.2초가 남았습니다. 넉 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전자랜드. 네, 스크린을 잘 활용하는 그런 그 7.2초의 전자랜드의 옵션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이 공격과 이 수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멜 컬리 돌았습니다. 쏩니다. 디빈 브라 나옵니다. 이대현 선수를 벗겨내고 자멘 콜리의 슛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허버트 힐의 TP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전자랜드가 지역 방어를 번갈아 쓰면서 그 외곽에 SK의 그 득점을 많이 저하를 시켰거든요. 네. 좀 더 성공률이 SK가 떨어졌기 때문에 리드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한 전자랜드 이제 양팀에게 10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